일단 찌푸리지 안 보이니까 어 어리어리하고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네요. 아니 이게 이게 뭐지 속에 뭐 들어간 것 같이 좀 그래요. 감사합니다. 지금 안경을 썼잖아요. 이렇게 딱 벗고 약간 침침해 자기가. 부모님 위해서 아까 병원에서 좀 검진해 준다는데요. 네, 아유 고맙죠. 장소가 어딘데요? 강남이요, 강남. 강남, 아유 강남은 또 좋은 데겠죠. 잘 보겠죠, 거기서. 아이플스 안과 원장님이 한 번 더 검진을 해주겠다고 해서 지금 안과 왔는데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플스 안과 왔습니다. 네. 네. 지금 한참 됐어요. 얼마나? 한 10년 넘었죠. 아 그래요? 네. 네 이거 오늘 검사를 받아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좋게 나오면 더 좋죠. 안 그렇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서? 네. 네. 이러네. 여기는 398726 327465 686283인가? 맞아. 여기가 좀 아리아리하네. 553 웃으면서 해야지. 553 9762. 네. 네. 9786 3293 끝에만 보여요. 2장과. 가까이 볼 때 이렇게 보여요. 그냥. 그다음 좀 볼 때는 이렇게도 보고. 이제 다섯 번까지. 다 보이고. 어때요? 아주 나빠요? 근데 이제 난시도 조금씩 있으셔서 난시 보정 맞아요. 하시면은 네 1.2 정도까지도 지금 보정 중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눈매장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도 보시면 돼요. 처음 받아보는 거라 좀 힘들긴 한데 뭐 눈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걱정이죠. 나빠졌나 안 나빠졌나 그것보다도 좋아지면 기분이 좋고 나빠졌다면 좀 주의를 해야죠. 진료사님 저희 진료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오셔서 안쪽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경 한번 벗어주시고요. 네. 자 여기 턱하고 이마를 살짝 대주십시오. 네, 이마도 앞으로 살짝 네 좋습니다. 혹시 네. 뭐 생활하시면서 뭐 불편하신 점은 없었나요? 그런 걸 가끔 아직도 한 번씩 뭐 네.
눈물 나고 좀 약간 침침할 때도 아, 또 괜찮을 때도 있고 눈 좀 약간 좀 비비면 괜찮고 예, 오늘 검사해 보니까 약간 눈에 이상이 발견돼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눈의 모형입니다. 각막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요 안에 이제 동공이 있고 요 안에 보면 수정체라고 해서 이제 카메라로 치면 줌렌즈에 해당하는 렌즈가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뿌옇게 흐려지는 게 백내장입니다. 여기 이제 할아버님 눈 사진 찍은 건데 근데 원래 이 부분이 굉장히 여기처럼 색깔이 하얗게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색깔이 약간 우렇게 좀 변해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백내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뭐 이렇게 좀 시력이 약간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백내장이 네, 그 심하게 진행되거나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점은 다행인 거고요. 네. 자 이게 이제 할아버님이 이제 망막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랗게 네. 보이는 부분이 이게 시신경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사진이 제대로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녹내장이라는 병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제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병인데요. 녹내장이? 네, 시신경이 상해서 그래서 오늘 검사했더니 시신경 양이 충분히 있어서 녹내장 검사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 요새 우리나라에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가장 큰 흔한 실명의 원인이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최근에는 가장 큰 실명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다 검사해드렸는데 오늘 검사상에는 황반변성이라든가 다른 이상을 발견되지 않고 지극히 정상적인 네. 모양이 관찰되기 때문에 백내장을 제외하면 굉장히 건강한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 진짜 악수 한번.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백내장이라는 건 나이가 들면 누구나 조금씩 오는 그런 노인성 질환입니다. 네. 네, 백내장이 나중에 좀 더 진행해져서 조금 더 불편해지시면 그때 수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꼭 책임져서 예, 계속 잘 볼 수 있게 관리해드리겠습니다. 뭐 좋죠. 기분도 좋고 아이플러스 원장님이 정확한 얘기를 해주니까 마음적으로 안심이 되고 녹내장이 없다니까 더 기분이 좋고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진짜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게 못난이고 찍어요. 누구진 아세요? 아, 알죠. 성담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내가 이제 캐나다 아, 그래서 20년 만에. 아이고. 캐나다에서. 아, 진짜 할아버지. I love you. I love you. 네,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예. 예. 떠나버렸어. 감사합니다. 네. 이게 할담비 영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기분도 좋고 뭐 걱정 안 해도 내가 뭐 이상 있으면 바로 올라오니까 너무 고맙죠.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겠어요. 아이플러스 안과 원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할담비가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